풀스윙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골프 스윙을 완성시키는 것. 나는 내 소원이 필드에서 제대로 된 풀스윙을 한번 시원하게 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를 많이 봤는데요. 물론 풀스윙은요,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스윙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3대 풀스윙에 대한 미스가 있습니다. 그 미스가 뭐냐면 온 힘을 다해서 치는 거예요. 가진 힘을 100%에서 이렇게 세게 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풀스윙을 풀 파워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흔히들 빨리 급해지는 경우가 생기거나 아니면 풀 파워로 100% 하려고 하다가 몸이 그냥 벌떡 일어나는 이런 탑볼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00%의 힘을 전력을 다해서 치는 게 풀스윙이 아니라 가진 힘의 한 80%를 스윙했을 때가 사실은 풀스윙이다 라는 건데요. 물론 100%로 샷을 한 번은 잘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18홀 동안에 계속 지속해서 스윙을 한다면 후반전 가면 좀 미스샷이 나오지 않을까. 지속 가능한 그런 컨트롤이 가능한 스윙은 아니지 않, 아,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힘을 빼는 거를 굉장히 제일 어렵다고 느끼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그 힘만 빼도 정말 좋은 스윙이 나오는데. 힘 빼는 데만 3년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되게 옛날 얘기인데. 아주 옛날 얘기요. 한 20년 전에 나온 얘기. 맞아요. 혹시 20년 전에 힘을 빼신 거 아니에요, 이미? 처음 골프 배울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분들은 정말 이 힘을 빼는 거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80%의 힘으로만 치는 방법으로 첫 스타트인 이 테이크어웨이, 여기만 천천히 해도 전체를 좀 힘을 20%는 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첫 단추만 부드럽게 해도 속도를 느리게 하면 힘을 좀뺄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테이크백이 여기까지라고 했는데요. 마치 새가 여기 앉아 있을 때 새가 날아가지 않게 이렇게 얌전히 스타트를 해주는 거예요. 이 얌전히 천천히 스타트만 해주셔도 힘을 조금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단추를 천천히 하는 방법으로 나의 전력 100%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80%로 컨트롤 가능한 그런 풀스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흔히 나오는 이 풀스윙에 대한 미스는 모양만 이 팔과 골프채로 만드는 거예요. 자, 몸이 안 돌고 이 손과 골프채로만 완성을 시켜서 또이 채만 넘기는 거. 이거 풀스윙일까요? 힘이 없어 보여요. 아니요. 그렇죠. 네. 네. 그냥 거짓된 풀스윙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풀스윙을 정의를 하자면 내가 할수 있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는데요. 내가 할수 있는 오른쪽으로 끝까지 회전, 그리고 왼쪽으로 끝까지 회전된 동작이 풀스윙의 범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회전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흉추하고 골반의 회전이에요. 흉추가 내가 할수 있는 한의 회전, 그리고 골반도 내가 할수 있는 한의 회전을 오른쪽으로도 하고요. 그리고 왼쪽으로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회전으로 풀스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좋은 스윙이 나오고요. 손으로, 채로, 모양만 만드는 이렇게 들기만 하는 것은 풀스윙이 아니에요. 유연성에 따라서 이제 어떤 분들은 나는 내가 풀스윙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돌수 있는 범위는 작아서 아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팔로 접어서 또는 손목으로 완성을 시키지 않고요. 오히려 이 흉추하고 골반이 회전할 수 있는 가동 범위를 충분히 넓혀주신 다음에 풀스윙의 아크를, 크기를 만들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인데요. 회전이 잘안 되는 분들에게 제가 또 알려드릴 수 있는 연습법이 있습니다. 오, 어떤 네. 방법인가요? 이거는 좀 짝꿍이랑 해야 돼서 제가 그 신영 아나운서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짝꿍, 네, 짝꿍 짝꿍이랑. 채팅하겠습니다. 오늘 네. 바쁘신데요? 먼저 이렇게 등을 쥐고 서서 등을 쥐고요? 네, 손뼉을 저랑 마주할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죠. 네, 회전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오른쪽으로 한번 짝, 이렇게? 왼쪽으로 한번 짝. 이렇게? 이렇게 돌면서. 유연한데요? 네. 오.
사이가 좀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뭐 부부끼리 하면 교수를 좋아질 것 같고요. 아, 네, 맞아요. 형제 자매, 네? 뭐 남매끼리 하면은 우애가 좋아질 것 같고요. 맞아요. 친구끼리 하면은 네. 우정이 돈독해질 것 같은 그런 맞아요. 운동인데요. 네, 이렇게 하면 그 몸이 되게 지금 유연하신 편이잖아요. 네, 많이 그렇죠? 돌아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몸을 충분히 돌리는 것, 즉 흉추와 골반이 지금 이동작으로 다 같이 돌아가져요. 네, 그렇죠. 스윙할 때도 이렇게.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회전을 끝까지 하는 연습을 한 다음에 공을 치시면 팔로 그냥 모양만 완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몸을 잘 회전해서 끝까지 회전하고 회전하는 풀스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팔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팔의 기준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측면에서 봤을 때 내 왼팔의 높이는 내 어깨 라인에 팔이 있으면 됩니다. 어깨 라인보다 낮은 게 이런 모양일 거고요. 어깨 라인보다 높은 거는 이런 모양일 거예요. 자, 왼팔이 제가 백스윙 때 딱 회전을 했을 때 이렇게 그 어깨 라인에 있는 게 지금 정도고요. 그 다음에 높은 거는 이렇게 어깨 라인보다 훨씬 위에 있고 낮은 거는 몸통 정도에 있을 거예요. 자, 이 손의 위치는 이제 낮고 높음을 이제 기준 삼을 수가 있고 그냥 기준이 되는 스탠다드는 이 어깨 라인에 손이 있으면은 탑의 위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몸이 도는 게 이제 풀스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또 세 번째로 흔히 미스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균형을 잃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네. 내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오른쪽으로 회전, 왼쪽으로 회전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잘 하려고 풀 스윙을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앞으로 쏟아지는 경우. 네.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과하게 뭔가 잘못 동작을 했을 때 흔히 나오는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잃어버리는 건데요. 또는 이제 치고 뒤로 쓰러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앞뒤로 이제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실은 컨트롤 할 수 있지 않은 범위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축인 이 축을 잘 잡으면 균형을 또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균형을 잘 잡는 연습법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또 이렇게 피니쉬를 유지하는 걸로 교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피니쉬를 한 다음에 잠깐 동안 잡아주는 연습을 하면 균형이 좀 잡힙니다. 한번 그러면 잠깐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저요? 네. 채 없이, 세 분이서 그냥 네. 네. 채 없이 동작을 하는데요. 먼저는 그냥 피니쉬를 한번 잡는 연습을 해보고요. 균형이 잘 잡히죠? 자, 이제는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눈을 감고 한번. 눈 감고요? 네, 눈을 감고 어드레스 때부터요? 네, 어드레스 때부터 눈을 감고 백스윙, 피니쉬까지 해보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느낌이? 신영 아나운서 휘청거렸대요. 네. 아니, 그런 걸 다 고자질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기 앞에서 퉁퉁 소리 나서 봤어요. 혹시 넘어지셨나고 네. 봤어. 아, 네. 우리 몸에 감사합니다. 네. 균형 감각은 눈하고 발바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하면 굉장히 균형 잡기가 힘들어지고요. 이게 하나의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빈스윙을 하는데 눈을 감고 빈스윙을 하면서 잡는 연습을 하면 저도 되게 어려워요. 제 몸 안에서는 약간 꿈틀꿈틀꿈틀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는데 눈을 감고 빈스윙을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눈을 뜨면 너무 편해요. 너무 안정감이 생기고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풀스윙을 하는데 아주 그 중요한 게 바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의 끝까지 회전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거를 잃어버릴 정도로 막 앞으로 튀어나가고 뒤로 튀어나간다면 그거는 내가 이미 컨트롤 할 수 없는 범위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잘 잡으면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풀스윙을 아주 끝까지 제대로 하는 데에는 딱 그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에서 팔로 드는 것, 그 모양을 팔로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흉추와 골반의 회전으로 오른쪽으로 끝, 그리고 왼쪽으로도 끝까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회전할 수 있는 범위까지 했다면 그건 좋은 풀스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눈 감고 좀 잡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아마추어 대표니까 네네. 네.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볼게요. 잘 될지 모르겠지만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진짜. 아, 네. 제가 잘못하다가 때릴 수도 있어요. 의도치 않게. 먼저는 이제 연습 스윙을 먼저 하셔야 돼요. 네, 연습 스윙을. 근데 눈 감고요? 처음에는 첫 번째 단계로는 눈 뜨고 그냥 피니시 잡는 거. 피니시 잡기 하나, 둘, 셋, 3초 정도면 아주 훌륭해요. 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눈을 감고 해보는 겁니다. 눈 감고요? 네. 하나, 둘, 셋. 오, 잘 잡으셨는데요? 와. 네, 한 세 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눈을 뜨고 한번 해볼게요. 세 번요? 네. 하나, 네. 이때 왼발에 딱 체중이 잘 실려져 있으면은 아주 잘하신 거예요. 네. 엄청 온몸에 힘을 줘야 돼요. 아, 그래요? 버티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균형을 네. 잡기 위해서. 네. 네. 그게 하나의 훈련이 됩니다. 와, 한 번. 네. 네. 몸에서 눈을 감으면 감각이 살아나는데 내가 막 어디를 움직이고 어디 힘이 들어간다는 게 좀 더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약간 왼쪽 전체적으로 왼쪽 허리, 왼쪽 골반, 왼쪽 다리, 왼쪽 발까지 다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체중이 잘 실리신 겁니다. 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빈스윙을 잡고 하나, 둘, 셋. 좋아요. 처음에 할 때보다 밸런스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네, 아까 이렇게 저기서 할 때보다 훨씬 낫죠? 네, 그렇죠. 훨씬 나아요. 훈련이 되셨나 봐요. 세 번 만에 훈련이 됐어요. 오, 좋네요. 오늘 실력이 많이 좋아지시는데요? 샷을 한번 그럼 보여주세요. 이제 눈 뜨고 네, 하나요? 눈 뜨고요. 오, 샷. 휘시가 잘 잡히네요. 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균형이 잘 잡히고 되게 회전도 잘 되고 유연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풀스윙의 조건을 잘 가지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이 상체를 돌릴 때 좀 더 이런 상체가 네. 우양우 좌양좌 이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딱 그게 비유가 이제 표현이 네. 사람마다 이제 딱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도는 모양이요. 정말 우양우, 좌양좌. 오른쪽을 향해서 왼쪽을 향해서 도는 느낌이 딱 맞습니다. 지금 계속 보니까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왼쪽으로 네. 돌리고 아까 했던 그 연습 방법대로 그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좋습니다. 또 실시간 질문들이 들어와 있는데 풀스윙 때 오른발은 자연스레 돌며 끌고 오는 건가요? 아니면 발끝 안쪽으로 버티면서 눌러서 밀어주는 건가요? 하셨어요. 아, 풀스윙 때요. 네. 오른발 안쪽에는 백스윙의 마지막 순간에 힘이 들어가지고요.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는 그 시작할 때 약간 미는 느낌이 있고 다음에는 다 왼발로 가집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오른발 안쪽의 느낌은 거의 없고 마지막 순간에는 왼발에 다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른발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른발을 굳이 안쪽을 민다라는 느낌은 탑에서랑 약간 시작할 그 타이밍에만 오른발 안쪽의 느낌이 있고요. 임팩트하고 지나갈 때는 다 왼발에 힘이 실려집니다. 또 테이크백 천천히 하라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 그 개념을 어느 정도인지 뭐 1초, 2초 이런 개념으로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굉장히 사람마다 다른 템포를 가지고 있을 거지만 평소에 내가 하던 거에 두 배를 느리게 한다. 이렇게 하면 좀 쉽게 네,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내 스윙이 원래 3초 만에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2초 만에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던 테이크백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1초였다. 1초도 사실은 다 안 걸립니다. 근데 그 내 느낌에서의 반절, 그러니까 두 배로 천천히 한다는 느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핫한 임성재 선수가 네. 테이크백 좀 느리잖아요. 그렇죠. 네. 천천히 하는 백스윙을 하죠. 네, 네, 그렇게 하면 전력을 다한 샷이 아니라 한 80%로 내가 컨트롤 가능한 풀스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테이크백 천천히의 개념까지 해봤는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풀스윙을 할 때 또 이제 드라이버를 칠 때 한 번씩 티샷을 딱 꽝 하고 쳐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긴 파5나 네. 긴 파4에서. 네. 그럴 때 또 뭐 특별히 풀스윙 80% 힘을 가하는데 좀 더 네.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물론 이게 어느 홀에 가면 욕심이 나잖아요. 네. 어떤 순간에는 강하게 쳐보고 싶다. 그래서 좀 더 스피드를 80%보다 더 주고 싶다. 그렇죠. 그럴 때는 이런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좀 반동으로 이렇게 탄력을 주는 거예요. 반동의 힘으로 이렇게 하면 좀 속도도 늘릴 수 있고 드라이버를 예를 들어서 넓다, 파5다라고 했을 때 좀 강하게 한번 쳐보고 싶다면 그런 빈스윙을 하신 다음에 샷을 하시면 조금 더 스피드를 살려서 드라이버를 아주 시원하게 치실 수가 있어요. 맞아.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거리를 멀리 보내고 싶다 할 때는 더 백스윙이 빨라지더라고요. 빨라지고 커지고. 맞아요. 네. 네. 그럴 때 이 방법을 좀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반동을 이용해서 스윙의 스피드를 늘려보는 거죠. 네. 또 실시간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유연성이 떨어져서 왼발 바닥이 들린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백스윙 할 때 이 왼발이 좀 들리는. 돌아요. 팔로우 할 때? 왼발이 이렇게 돌아요. 팔로우 할 때. 네. 그러면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딱 이거 같아요. 스윙할 때 유연하지 못하니까 이게 돌아간다. 이게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유연하지 않아서 안 된다라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요, 처음부터 조금 오픈을 하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처음부터 오픈을 하고. 네, 이 양발을 11자 모양이었다면 여기에서 시계 방향으로 하면은 12시가 아니라 11시. 이렇게 오픈을 시켜놓고 만약에 조금 내가 원래가 조금 열려 있었다 그러면은 열려 있다라는 거는 각도를 더 왼쪽으로 틀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평소보다 좀 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만들어 놓으면요, 내가 회전을 했을 때 조금 더 왼발 고관절이 편해지게 되고 회전이 좀 더 자유롭게 되고 발이 이렇게 획 떨어지는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을 조금 이렇게 벌려놓고 12시가 아니라 11시 또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이 해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회전은 회전대로 되고 균형을 잡고 발이 돌아갈 일도 잘 없고요. 실제로 그 회전이 잘 안 되는 분들, 유연하지 않은 분들은요. 양쪽 발을 조금 더 이렇게 각도를 만들어 놓는 방법을 해보시면 효과적이에요. 장재식 프로가 약간 이렇게 치지 않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 발의 각도를 이렇게 바깥쪽을 향해서 해놓으면 고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바닥에 이제 각도를 만들어 놓고 스윙을 하는 거를 해보시면 좀 몸이 잘 돌아가거든요. 근데 반대로 너무 안에 힘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뭐 말을 들었을 때 또는 안장으로 했다면 제가 한번 이렇게 안장으로 하고 쳐볼게요. 어때 보이나요? 좀 하체 쓰는 게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스윙이 작아 보여요. 네. 스윙도 작아 보이고 뭔가 불편해 보여요. 그쵸. 저 자체도 지금 힙이 안 돌아요. 그래서 안장으로 힘을 주거나 발의 각도가 너무 안쪽으로 중앙 쪽으로 향해진다면 회전이 잘 안 일어나고요. 이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오픈을 시켜서 바깥쪽으로 발 모양을 해놓으면 골반도 훨씬 잘 돌고 회전이 안 되는 분들도 더 잘 되실 수가 있어요.